어? 이게 무슨 일이지? 밤 사이에 비가 막 쏟아지는 것 같더니 기숙사 밖을 보니까 오오오오! 저 아래 본관 건물이 1층까지 잠겨 있어. 금요일부터 비가 온 것 같아. 금요일 저녁부터. 그래서 기숙사에 밤에 늦게까지 계속 오는데 아주 낮이 되면 비가 엄청 와서 참 넘치겠다 싶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진짜 2층 높이까지 물이 찰랑찰랑 하더라고요. 외출을 나갔다 돌아오던 조교 도준이는 공포감마저 들었대. 학교 입구에서 운동장으로 걸어 들어갈 때는 발목 정도가 이제 물이 찰랑찰랑하게 찼었는데 순식간에 3, 40분 그 사이에 정강이 있는 데까지 올라오고 물이라는 게 순간이에요, 순간. 트레이닝장 잠기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. 물이 그냥 보이더라고요. 그냥 줄줄 들어가는 게 그냥. 아, 물이 참 무서운 거구나. 운동선수들은 일단 비가 오면 운동을 안 하니까 좋아하거든요. 아~ 네, 좋았던 기억만 있었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. 바닷가 때 밀물 썰면 그때는 이제 물 빨리 들어온다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비가 이 정도로 내린 거면은 그치. 정말 많이 내린 거네. 이렇게 물이 차츰차츰 밀려오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건물을 하나씩 삼키더래. 도준이는 빗속을 헤치고 일단 기숙사로 올라갔어. 기숙사가 다행히 그나마 지대가 좀 높았거든. 자, 사실 이날 오전 6시엔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태였어.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. 호우경보를 내렸습니다. 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태였습니다. 호우경보, 최근에도 많이 들어봤지? 맞아요. 혹시 언제 내려지는지 알아? 정말 심각하게 많이 올 때? 그냥 마냥 많이? 마냥 많이. 마냥 많이. 지금은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이 될 때 호우경보를 내려. 자, 그런데 지금 1984년이잖아? 84년도에는 조금 달랐어. 24시간 강우량이 150mm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경보를 내렸어. 좀 낮았네. 그날 오전 6시부터 시간당 강우량이 40mm로 넘어섰어. 정말 많이 왔다. 한 시간에 그 정도 내리면 진짜 많이 내리는 것 같은데. 그렇지? 자, 일단 영상을 하나 같이 볼게. 이 정도면 쏟아진다 이러지. 와. 오. 엄청 많이 온 건데요, 그러면? 난 지금 놀란 게 5mm, 10mm도 걸으면은 신발이 다 거의 젖을 정도의 양이네. 환경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시간당 40mm 이상이면 앞을 보기가 힘든 수준이야. 근데 이때가 9월이라고 했잖아. 네. 장마도 이미 지났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온 걸까? 잘 모르겠어요. 자, 이유는 바로 태풍 때문이었어. 아, 네. 태풍. 태풍 준이 우리나라를 지나가면서 비를 뿌렸거든.